그 뜻은 무엇이 넣어준다? 네, 영이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네. 진선미냐, 그 반대냐, 무조건적 사랑이냐, 조건적 사랑이냐. 그 뜻, 두 다른 뜻이 이제 우리를 차지하려고, 우리 유전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령 쪽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선택의 자유를 안 줍니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뭐라고 그럽니까?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너에게는 뭐가 없다? 선택이 없답니다.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쪽에는 선택하랍니다. 선택한다면. 선택하면 내가 돌봐주겠다. 왜?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적 사람처럼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지배하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뭐예요? 자유를 줘.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조건적 사랑, 악령 쪽에서는 시킨 대로 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악령 쪽에서는 우리를 사로잡아요. 선택의 자유를 안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벗어나고 싶어도, 이제 덜 미워하고 싶어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야. 내 팔을 지배해서 용서할 수 없도록 내 팔을 팍! 이러면 용서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악령에 사로잡힌 그 소나기로부터 나는 벗어날 거야. 나는 용서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제 그러면 아 용서가 딱 돼. 그래 용서가 돼. 그런 경험을 하면. 왜냐하면 용서를 못 해가지고 내가 밤에도 막 괴롭고 막 너무 밉고 막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좀 이제 이렇게 되면 내 건강이 다 망가지니까 빨리 이 악령의 소나기, 사망의 소나기, 조건적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게 해주는 그 영적 에너지. 그 파워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용서가 돼. 신기해. 와 용서가 되네. 그런 경험은 여러분이 꼭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 보면 하하. 그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말이 실제로 무슨 말인지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별로 없게 돼요.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또 뭐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해방될 수 있다. 네, 지금 우리 옥년 씨가 지금 그 과정을 이제 싸워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분은 인생은 대충 통달하신 분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영적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뉴 스타트는 정말 영적 뉴 스타트로 이제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알겠다. 내가 다 이렇게 용서가
되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타트도 옛날에 그 폐암 나실 때 뉴스타트보다 한 차원 높은 그 뒤에 계신 이승주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진짜 보건학 박사를 받고 나는 이제 건강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영적 차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팍 덮치면 악령이 꽉 덮치면 아, 야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몸에 암이 생기면 이제 이 암세포와 T세포 간에 아주 그 아주 예민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암세포는 뭐를,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요? T세포를 제일 무서워하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요게 T세포. 자, 여기 보면, cancer cell, 암세포. 그 다음에, 이 암세포를 만났어요. 이 노란색 세포는 T세포. 자,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났어요. 정상적으로 암세포가 몸 안에서 T세포를 만나면, 이 T세포는, 우리 몸 안에 나 자신이 아닌 것이 있으면, 그 다 검열해서 나 자신이 아닌 거는 어떻게 죽여야 돼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게 T세포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뭐, 곰팡이가 들어왔다, 뭐, 결핵균이 들어왔다. 이거를 발견하면 T세포가 만나면 죽여요. 죽이니까, 이제 다른 걸 죽이니까 정상세포도 죽일 수 있어요. 정상세포도. 그래서 T세포가 나의 정상세포를, 죽이니까 생기는 병이 자가면역병이라는 자가면역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다. 그러면 이 T세포가 내 관절 조직을 공격을 해.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는 T세포가 절대로 정상세포를 공격을 안 해요. 자, 그러면 T세포가 공격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상세포가 T세포를 만났을 때,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은 T세포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T세포가 너 누구야? 그러면 정상세포들은 나는 정상세포입니다. 라는 신분증이 있어요. 그걸 당내에 밀면, 그걸 이제 수용체라고 그래. 그래서 탁 내밀면 T세포, 아, 너는 정상이구나. 그럼 난 공격 안 해.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에 걸리면, 이 T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해. 그래서 그 정상세포가 공격을 받는 그 이유는 첫째,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정상세포 신분증을 내밀어도 정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애매한 T세포가 돼버려.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 가지고 그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조직을 공격하면 관절염에 걸리게 되고, 저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뇌 속에 있는 뇌세포들 중에 참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뇌세포들은 엔돌핀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세로토닌 생산세포도 있고, 우리를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그 여러 종류 뇌세포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그 이승주 박사님의 경우에는 뇌 T세포가 변질이 돼 가지고 뇌 뇌로 올라가서 뭐를 공격하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 바로 파킨슨 병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왜 다른 뇌세포도 많은데, 예, 네, 그렇죠? 엔돌핀 생산하는 뇌세포, 세로토닌 생산하는 뇌세포, 멜라토닌 생산하는 뇌세포. 이 뇌세포들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해필이면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서 죽인단 말이요? 이거를 현대의학계에서 지금 설명 못 합니다. 아니,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뇌세포를 공격하려면 평균적으로 여러 각종 뇌세포가 많은데 그거 다 뭐예요? 죽이면 되잖아. 근데 안 그래요. 다른 세포는 공격을 안 하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그 뇌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해요. 네. 왜 그럴까? 그걸 알려면, 일단,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하는 일이 뭔가, 그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우리를 굉장히, 엔돌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이 도파민은 아주, 너무 행복해서 뭐요? 흥분할 정도. 우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렇죠. 와, 저는 옛날에 우리 집 사람 만나가지고, 딱 만나니까 저 사람이다. 말 한마디도 안 건네봤는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완전히 어떻게 됐어? 막 꽂혀도 이거 이만저만 꽂힌 게 아니에요. 예, 네? 팍 꽂혔지 뭐.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말든 그거는 상관 없고 나는 저 사람이면 됐다. 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한 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는 거 있죠. 그거였어. 그때 저희가 뉴스타트, 한국에서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그때는 1년에 한 3번씩밖에 안 했어. 그래서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200명씩 이렇게. 그래서 큰 강당,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 그 호텔에 사람들이 꽉 차고, 예. 그래도, 그때도 한 200명 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강의를 탁 시작해서 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어? 뭐, 얼어붙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해주는 것이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도파민 나오면 어떻게 막, 이야! 이제, 이게로. 근데 너무 좋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춤이 춰지잖아, 춤. 이야! 춤이 막. 그게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우리 월드컵 대회 할 때, 와, 그때 대한민국 전 국민 도파민 굉장히 나왔어. 우리가 펄쩍펄쩍 뛰었잖아. 이게 도파민 그렇게 하는 물질이고, 또 이제 그러냐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맨틱해지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으로 뽀뽀를 탁 했다가, 뿅, 도파민 뿅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무용수들이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탁, 근육, 이 조절이 아주 유연하게 되잖아요.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근육 운동 조절이 부드럽지 않고 자꾸 뻣뻣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떨떨 떨리고. 그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래. 왜 부족하냐? 세상에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도파민을 생산하는 내 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거야. 자, 왜 그럴까, T세포가? 다른 내 세포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T세포가 감각신경만 죽이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감각이 없었죠. 그 다음에 감각은 다 살아있는데 운동신경만 죽여요. T세포 공격. 그러면 운동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결국 휠체어, 걷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목도 가누기 힘들고, 그런 병을 이제 루게릭 병이라고 그래요. 루게릭 병도 이게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은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나의 변질된 T세포가 어느 곳을 우리 몸에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지 원리는 똑같아요. 모든 자가 면역병의 원리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원칙을 제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원칙. 이걸 파킨슨스 병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돼요? 결국은 이 사람의 그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성격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것은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성격. 도파민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예술적이고, 춤추기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그러면, 근데, 도파민이 필요 없는 성격은 어떤 성격이요? 이런 성격이에요.
마누라가 죽을 지경이요. 네. 그러니까 이 굳은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면 자꾸 굳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누라가 슈퍼에 갔다가 예를 들어서 꽃을 한 네 송이 사가지고 꽂아놨다. 그럼 남편이 직장에 퇴근하고 와주 뭐야? 뭐 이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진선미에 대한 그 가치를 가치를 별로 부여하지 않고 그래서 부드럽게 살기보다는 뭐요? 항상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전철해야 되고 이거는 이래야 되다. 그 자기 뭐요? 자기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선입관념, 고정관념에 그것을 따라서 상대방도 이렇게 당신도 이렇게 할 줄 알지? 이제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그 집안의 성격 유형들이 다 그런 성격을 닮았고 그래서 그런 다 유전자를 가진 형제들이지만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상황이 어땠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나타나기도 소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파킨슨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고 평생을 지나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관절염이다. 예를 들어서 변질된 T세포가 내 콩팥을 공격하면 소위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려요.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왜? T세포가 내 콩팥을 막 공격해. 갑상선을 공격하면 이제 갑상선염이 되는데 이 갑상선에 걸리는 갑상선염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아니 왜 이 사람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이상으로 과도하게 생산이 돼? 근데 갑상선이 과도하게 생산되면 갑상선은 어떻게 하는 그 호르몬이냐면 우리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티미해져요.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 그리고 자꾸 뭐요? 졸리고 느릿느릿해지고. 살이 자꾸 찌고, 그래서 그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때 얘기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 갑상선 호르몬 많이 나오죠. 손 떨려요, 이렇게.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머릿속에 막 돌아가고, 그래요. 그러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면, 여러분,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왜 과잉으로 생산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학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T세포가 갑상선으로 가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더 많이 생산되도록 하는 어떤 자극 물질을 생산해. T세포가. T세포는 면역세포인데, 희한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제 이 T세포를 연구를 해보면, 이 T세포는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다 무엇에 반응하게 돼 있죠? 뜻에. 그렇죠. 반응할 때. 이 T세포는 너무너무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T세포를 이거는 뇌세포나 사촌간이다. 또는 혈관 내를 돌아다니는 뇌세포의 쪼가리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만큼 뇌세포하고 T세포는 축이 착착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느끼는 거, 우리 뇌에서 생각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이 뜻의 T세포는 가장 다른 여러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들보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포가 T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기분 나쁘다, 기가 막혀 죽겠다 이런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면역력이 그냥 오락 내리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강하다가도 막 기가 막힌 일이 갑자기 막 벌어져서 막 기가 막혀 죽겠어. 어떻게 이런 일, 어떻게 그 자식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막, 그리고 막 용서할 수 없고 막, 이 자식도 어떻게 하지? 고소를 해? 말아? 막 이러는 동안은 면역력이 다운이 된 거예요. 그만큼 T세포는 면역세포로서 우리의 마음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이제,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T세포가 가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더 많이 생산해. 그런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이런 다른, 자가 면역성 질병들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걸리는데, 자,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성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특히 여성들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 어떤 여성들이 많이 걸릴까? 예? 네? 예민한 것만 가지고는 안 걸려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잘 걸리는 여성들은, 여성들, 어떤 여성들이냐고 하면, 여러분, 여성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재벌 회장님의 수석 비서다. 밑에 다른 또, 밑에 다른 비서들도 있을 겁니까? 그러면, 이 수석 비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 회전이 빨라야 되고, 막, 이쪽에서 보고받고, 이쪽에서 보고받고, 빨리빨리 탁 해서, 탁탁 해서, 넌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막 불티나게 돌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이야? 능력 있어. 능력 있어. 일 몇 개만 착착착착 오닥닥닥 하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단한 여자야. 우수한 여자야. 정말 놀라운 일꾼이야.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만큼 해보라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자기의 능력에 대한 칭찬에 중독될 수 있어. 그러면 목숨을 걸고 더 빨리, 더 능력적으로 일하고 싶어지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과부하가 걸려. 그러면, 무슨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야 돼?
갑상선 호르몬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일을 착착착착착 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뭐 또 맡겨. 그 집에 가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탁 해서 다음 날 탁 갖다 주면 아 역시 미스 킴이야. 그럼 막 또 기분 좋고 이래 가지고 그런 칭찬에 자기를 막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여. 그러면. 국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안 해. 다 떠맡아. 왜, 미스 킴이라면 할 수 있겠지. 탁, 그럼. 해보겠습니다. 탁, 그럼.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즐거워. 그리고 칭찬을 듣고 싶어. 그리고 자기 능력을 뭐요? 과시하고 나는 그게 그렇게 되고 싶어. 그것이 나의 뜻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내려놔야 돼. 이제는, 너무 일이 많아서 죄송하지만은, 일은 못 해드려서. 그러니까, 노를 할 줄 알아야 돼. 이때까지 노를 못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뜻을, 품고 있고 그러면 T세포가 그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참 착실한 성당에 댕기는 여자분인데 그 성당에서 가장 착실하고 착하고 또 이쁘고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칭찬 천사 같은 교인이다. 우리 성당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같은 성당 안에, 이제,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그 집이 아주 부자야. 그러니까 돈도 있고, 뭐요. 생기기도 잘생겼고, 학벌도 좋고, 1등 신랑감이야. 그 신랑감이, 이 여자의 그 세례명이 안젤라야. 안젤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젤라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안젤라도 이 총각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못 해. 왜? 그 총각의 엄마가 악명이 높아.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그러니까 안젤라 엄마는 뭐예요? 그 집은 절대로 안 돼. 그 집 가만 놔두고. 근데 안젤라도, 그게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 총각은 1등 신랑감이지만, 그 시어머니 될 사람 때문에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다 보니까, 자꾸 노총각, 노처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안젤라가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룩한 결심을 했어. 자기가 이제 그 집은 결혼하면 시집살이를 해야 돼. 자기가 결혼하면 저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면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죽어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하고 결혼할 거야. 그 너 시집살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엄마, 내가 기도하고 그 시어머니를 바꿔보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패백을 드리는데, 이제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탁 절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하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며? 선전포고가 바로 나오는 거야.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한번 해볼까, 우리?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그 소문이 안젤라는 자기 엄마한테만 했는데 어떻게 글로 갔어?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여자들은, 우리 남자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그 소문이 갔어. 어떻게 됐을까? 뭐, 여자분들의 표정은, 그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 우리 남자한테는 그게 미지수예요. 여자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젤라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면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안젤라 엄마 여동생 안젤라 이모한테 전화해서 근데 이모도 잘 알아 그 집을. 아이고 언니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모도 걱정이 돼. 또 이모가 또 어떻게? 또 친구한테. 잘 안 해. 당연하다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꼭 끝날 때는 뭐라 그래요? 너만 알아. 여자들이 제일 안 지키는 약속 중에 하나가 너만 알아라. 약속하지? 안 지킵니다. 중요한 비밀일수록 더 안 지켜. 그렇죠. 그래서 글로 간 거예요. 안젤라가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야. 아, 그걸 몰랐어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집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바꿔놓겠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 욕한 망진년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안젤라는 이제 다 자기가 잘 해드려가지고 시어머니를 바꿔보겠다고. 하는데 뭐, 잘해줄수록 뭐요?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웃기지 마. CR도 안 맥힐 거야.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너무, 예. 이제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포기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를 잘해줘서 바꾸어 볼 계획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시어머니한테 해드린 것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도 없고, 어떻게, 더 이제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시어머니 꼭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아, 요거 봐라. 그래서 시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막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중풍에 걸려 쓰러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게 말이야, 응? 네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 줘놓고 지금 와서 이제 나를 팽개치는 거냐, 막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막 고함을 치다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중풍이 왔는데 시어머니는 누구 때문에 중풍 걸렸다고 생각해? 며느리 때문에 중풍 걸렸다고 생각하고 또 며느리 입장에서도 자기 때문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젤라는 시어머니를 중풍 걸리게 한 죄까지 덮어쓴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는 제가 이 시어머니 중풍 걸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로 앞으로 포기 안 하고 제가 시어머니 끝까지 잘 간호해 드리고 하겠습니다라고 또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많이 합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약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약자가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약속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약속해. 약속했으면 지켜.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 사회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라는 말입니까? 약속이야.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루셔야 될 약속. 그거를 옛날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새로운 약속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야. 그래서 신약, 구약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명령이라고 생각하네. 약속인데. 이렇게 되면 그게 명령인데 나는 명령대로 잘 지키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박수! 네. 그래서 명령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네. 요거부터 깨닫고 들어가야 돼. 예. 안젤라, 예. 궁금하죠? 예.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시험을 중풍 걸리게 한 죄까지 이제 생겼으니까 그 죄까지 다 뭐예요? 용서 받으려면 이제 진짜 잘해야지. 그래 가지고 막 이제는 뭐 이제 건강할 때보다 더 힘들잖아. 이제 중풍 걸려가지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중풍이 이 왼쪽 뇌에 왔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반신불수가 오고 이 왼쪽 뇌 언어 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다친 거야. 언어 중추를 다치면 말이 안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게 말로 안 돼 나와.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이제 죽을 거려서 들어가고 이제 또 세수도 시키고 목욕도 시켜 드려야지 똥을 좀 받아내 죽을 지경이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방에만 들어가면 막 귀신처럼 막 눈을 부라리면서 이 죽을 년아 막 이러니까 그야말로 뭐요? 지옥이야. 지옥이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런데 막 이제 하나님한테 더 잘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쏘아 가지고 이제 먹이는데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시어머니가 뱉어버리고 막 근데 이제 제머니 죽을 먹다가 이게 흐른 거야 옆으로. 그래서 안젤라가 어머니 여기 흘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훔쳐주는데 시어머니가 2년 미운 년 죽일 년이라고 손을 물은 거야. 하면서 막 응급 결에 막 시어머니 뺨따기 딱 때린 거야. 왜 그렇게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 사람 수상해요. 딱 때려. 시어머니 막 너무 놀라워. 앉아. 놀란 거야.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또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안젤라가 뭐요? 어긴 거예요. 이제 안젤라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가만두실 리가 없다. 나를 이제 혼내실 거죠. 그렇게 철저히, 그게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렇게 빠져요, 결국. 하나님 벌 줄까, 이제. 그러면서 또 성당에 가서 또, 뭐, 이거 주는 거 받아먹고. 그 뭐예요? 그거는, 그렇죠. 모든 죄를 사해준다. 그러면, 안젤라는 또 그 받아먹을 때마다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린 건 아무도 몰라. 뺨 따고 때렸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고해 성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또, 자존심 상 못하겠어. 이거 막, 죄가 막 불어나는 거야.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안젤라도 이제 그때부터 악몽을 꾸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벌 주실 거야. 나에게 고통을 주실 거야.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걸 철떡같이 믿어. 벌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맨날 벌 받을 생각, 죄책감, 뭐, 이거에 시달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안젤라는, 이제, 여러분, 벌을 하나님이 줄 텐데, 벌이란 거는 빨리 받아야 돼요. 오래 있다가 받아야 돼요.
이왕 벌 받을 거면 뭐요?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빨리 안, 벌을 빨리 안 받으면 항상 불안하잖아. 저는 그거를,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제가 옛날부터 키가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키가 뭐, 첫째, 둘째로 항상, 이 번호하면 1번, 2번 뭐 중에 하나인데, 예. 예. 근데 애들이 떠들고 그러면 선생님이 뭐요? 때렸다고. 옛날에 우리 때는 손바닥 내밀어 탁 때렸는데, 그 이제 꼭 꼬마들부터 먼저 때려요. 아시겠죠? 그, 이제, 우리 반에 65명이면, 저는 65번 맞는 기분이야. 그래서, 그, 이 꼬맹이들은, 하고, 이제 다 맞고 나면 또 싱긋 웃어요. 이제 끝났다고. 근데 나는 내 차례는 하나. 와, 65대 맞는 기분.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요. 벌 좀 빨리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근데 꼬맹이들은, 자기들은 그냥 시시터거리면서 놀아.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아직도, 이러면, 안젤라도 벌을 받으려면 뭐예요?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무슨 벌을 줄지, 하나님이 줄지 모르는데. 그래서 빨리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 T세포들이 그 뜻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하, 우리 주인님이 벌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안젤라의 뜻에 따라서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가지고 관절염이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류마티즘 관절염에 걸렸어. 무릎이 붓고 막 손 뭐 팔 뭐 이 어깨 막 만신이 다 아픈 거야 막. 근데 안젤라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면 무슨 치료해요? 면역 억제제요. 얼마나 웃겨요. T세포가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아프니까 T세포를 죽이자. 그게 치료요. 그거를 면역 억제라고 그래. 그 약, 그런 약이 있어요. 그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 중요한 T세포. 그걸 죽이자는 거야. 그걸 죽이면, 그 면역 억제제를 죽이면 통증이 가라앉아요. 왜? T세포가 공격을 안 하니까 염증이 가라앉지. 그럼 환자들은 뭐예요? 와, 약 잘 듣네. 웃기는 일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자들은 그 이론이 뭔지를 몰라. 그죠? 야, 이 약 좋다. 그러면서 자기 면역력은 어떻게? 점점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T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암 걸릴 확률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 면역 억제제도 결국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모든 약은 내성 생깁니다. 모든 약은 혈압약도 그렇고 어떤 약이든지 항생제도 내성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주 옛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젤라 그 시가집엔 돈이 많으니까 그때 미국 오기가 참 힘들었는데
1980년 초반이야. 1982년, 예, 그때예요. 벌써 지금부터, 와, 한 50년 전 얘기야. 그분들이 그때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미국 와서, 뭐, 최고의 병원, 돌아다녀봐도 치료는 면역 억제 치료밖에 없어. 다른 치료 없어. 뭐 해야 돼요, 이 안젤라? 어떻게 해야 되나 나아요? 안젤라가 이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낫는 거요? 그렇죠. T세포 유전자가 더 이상 관절을 공격하지 않는 정상적 T세포로 돌아와야 돼. 그렇죠. 그럼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벌 주고 있고, 나는, 우리 시어머니 뺨 따고 가정 중풍 걸리게 했지. 뺨 때렸지. 그러니,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큰 벌을 줄지도 모르겠고, 뭐 불안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안젤라를 병을 준, 그것은 결국 누구요? 하나님이지. 안젤라가 알고 있는 조건적 하나님. 내가 시어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만 안 두실 거야. 그런 조건적 하나님. 하나님 자체는 무조건적 사랑인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서도 최고 비싸고 인류 병원은 다 찾아댕겨다가 드디어 한 달을 쫙 댕기다가 뭐 이게 나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차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 캘리포니아 저기 위마라고 하는 곳에 이상구 박사를 찾아가 보라.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 다 보니까 뭐 자가면역병이면 그리고 여자가 또 특히 또 착한 여성들한테 많이 걸려요. 이 왈가닥들은 안 걸린다니까. 자가 면역병 안 걸려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요? 그래,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막 대들고 막 이 분풀이 막 다 해버리고 막 속으로 꽉 하고 누르지 않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확 털어버려. 그러니까, 죽겠다 이런 느낌을 안 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은 내일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 하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은 다 짐작을 하고 있더라고. 왜 자기 어머니 때문에 병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좀 듣고 대충 그러니까 이런 자가면역병에 안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제 남편도 내용을 전혀 모르지. 상세한 내용은. 안젤라도 자기가 어머니 뺨 때렸다고 얘기할 리도 없고, 왜 중풍 걸렸다고 얘기할 리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안젤라를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개인 면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젤라한테, 남편한테 들었는데,
그 시어머니 성격이 너무 과격하고 그래서 시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병이 생긴 것 같다고 남편은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한 자리 안 먹으라 그런지 알아요? 어머, 그래요? 그게 참 이상하네. 저는 얼씨구나 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네, 맞아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이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앉아나 시침 딱 되는 거야. 그거 우리 어머니가 왜요?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없는데요. 와, 요런 사람을 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래. 손톱도 안 들어. 자기 방을 탁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왜? 얼씨구 하고 장단을 맞춰서 시어머니 욕을 하면 어떻게 된다? 더 큰 벌을 받을까봐. 더 큰 벌을 받을까 봐. 솔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 여러분, 신앙을 아차 잘못하면 그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유가 없어. 그죠? 하나님 눈치보다 멀리다 봐. 벌 안 받아. 죄 지면 큰일 나. 그래서 저는 다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문제점을 솔직하게 의사인 저에게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란 걸 다 느끼겠더라고. 그럼 어떻게 의사하고 환자하고는 뭐가 통해야 돼?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이 결과가 좋아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완전 딱, 자기는, 응? 왜 병난지 모르겠다. 응?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막막해. 이제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대화가, 환자와 의사 간에는 이런 마음을 터놓고 대화가 하는 것이, 대화가 중요해. 근데 요즘 우리 지금 병원에서는 대화할 시간도 없고, 예, 이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화를 해야 이런 문제는, 그건 그렇고, 그렇군요. 이래서 실마리가 풀려나가는데, 딱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탁 주냐고 하면, 이 성경절을 보여줘라. 그런 것 같아요. 그 성경절이 뭐냐고 하면, 누가복음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생략하고, 그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 몰라도 좋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 악한 자, 김정은이 같이 악한 자, 에게, 악한 자에게, 도, 이 도자가 중요해.
악한 자에게 뭐 악한 자에게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악한 자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지금 안젤라는 자기가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네. 그리고 자기 죄가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용서 안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어떤 분이라 인자하시니라. 이 성경절 제가 생각이 나서 이걸 찾아서 보여줬어. 안젤라 다 보내. 어머, 어머 그런 거. 왜 어머야? 자기가 생각하던 자기를 벌준 하나님하고 다르다고.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또 성경 보고 거기서 답이 탁 나왔어.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러면서 안젤라가 하고 한숨을 푹, 그게 그 분위기가 안도의 한숨. 나같이 악한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자, 이제 엔진은 걸렸어. 아시겠죠?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 이제 발동을 진짜 걸어야 돼. 맘! 와서 걸리고, 톡톡톡톡 걸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자,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로 마지막 식탁을 가집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다 알아요.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아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자일지라도 뭐예요? 인자하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 악한 자치고 최고로 악한 놈은 누구요? 가룟 유다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그런 걸 예수님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12명,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명의 모든 제자를 어떻게 다 불렀어. 마지막 같이 식사하자. 제가 예수님 것처럼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렇죠. 유다만 빼야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안 뺐습니다. 그랬더니 앉아 또 놀래. 그러니까 안젤라는 지금 죄책감, 자기는 용서 못 받을 여자, 구원 받을 수 없는 여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여자.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성경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하는 말로 보니까 자기도 사랑, 자기 같은 여자도 사랑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요?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희망이 생겨.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묻습니다.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각 물으니까 각각 대답했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11명이 다 물어봤어. 맨 마지막 남은 한 놈이 누구요?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새끼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11명이 아니면 너 맞잖아!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꺼져, 이 새끼야! 가룟 유다가 접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게 예수님. 네가 말하였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 가룟 유다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리라 하시고. 자,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텐데, 내가 주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포함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여기 이 글자가 뭐예요? 다. 이 잔은 뭐예요? 포도주야. 포도주는 뭐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지시고 피 흘려서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게 포도주. 그래서 그 피를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직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예요? 마시라. 그 마시라 그러되, 어떻게 마시라 그래야 돼? 다 마시라 그래야지. 제가 예수님 같으면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다랑 안 그래, 나는. 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유다, 너는 빠져. 예수님은 유다도 계속 포함시킵니다. 부디 내 사랑은 변치 않으니까 부디 내 용서를,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흘리는 피니까 받아 마시라. 그래서 다 마시라. 이 다, 그러니까 이 안젤라가 딱 보던지 뭐라 그러지? 다, 박사님 다예요. 잘 보세요. 다 맞습니다. 모두 답니다. 이 안젤라가 제 손을 감고 다 있고 막 잡더니 우는 거야.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 받은 거야. 그렇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이 말이야. 막 박사님 그러더니. 완전 무장해제. 뭐라죠? 박사님, 제가요. 저는 가룟 유다만큼 나쁜 사람. 제가 제 어머니를 변화시킨다고 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시어머니가 더 미워져서 제가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중풍도 걸리게 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또 다시 약속하고, 그러다가 또 뺨 따고 그저 때렸다고 말이야.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 거 맞죠? 제가 뭐라 그럴까? 안젤라 씨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인가요? 더 나쁜 사람이라도 용서하십니다.
그 기쁨에 막, 그 사랑에, 사랑이 확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느껴졌죠. 생기가 왕창 들어간 거죠. 네. 어떻게 됐게? 유전자가 샤아악 돌아가는 정상으로. 그래서 막, 막, 그날 밥 막, 너무 잘 자고 막, 밥맛도 좋고 막, 신났지, 이제. 하나님 감사하고, 아,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보내주셨구만.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위치에 타고 왔어. 걷지를 못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걷기 시작하고. 그때는, 뉴스타트 미국 살 때는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 그때 총 프로그램이 25일 했어요. 그 25일 지나니까, 이제 나는,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마음대로 걷는, 건강해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박사님, 그러면서 이제, 박사님, 이제는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변화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물었지.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 주신 이 하나님을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시어머니께 소개해 드리면 하나님이 이 우리 시어머니를 변화시키실 것일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안젤라 그때 이제 막 그때는 여러분 이제 카세트 테이프 시대가 지나가면서 VHS 예? 예. 이게 막 강의 하나 막 이만해 그 꽂으면 그래서 그거요 25일을 이제 강의를 했으니 그게 막 한 60개가 되었어 그 이민 가방 사가지고 막. 그걸 들고 한국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이제 안젤라가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간호를 못하니까, 이제 간병인을 들였단 말이에요. 간병인이 가만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말 안 듣고 귀찮게 굶으면 뭐예요? 이 나쁜 간병인이 때린 거야, 시어머니를. 시끄러! 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누가 그리워졌게 며느리가 맨날 얻어맞으니까 그 또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게 자기가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악한 간병인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벌주고 있다고 생각. 이래서 사람들이 전부 조건적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예수님을 미신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는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벌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안젤라가 딱 왔어. 안젤라는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 간병인 내보내고, 제가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게? 응응 울은 거야. 너무 고마웠어. 병 나가, 안 나가요? 네. 뇌세포도 재생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현미밥 해가지고, 건강식 해드리면서, 이제,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 박사님 강의 막, 듣고 박수 치고, 막, 이러다가 점점 뇌세포가 재생이 돼가지고, 나중에 조금 마비가 서서히 풀리고, 한 6개월 후에는 이제 일어나 앉고, 서서 지팡이 짚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완전히 변했어. 그래서 안젤라하고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아시겠어요? 뉴 스타트란 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기술, 약 몇 가지에서 먹고, 낫고, 이런 장난이 아니야. 꼼수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순수한, 그 진정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시 우리가, 내가 이때까지 삶을, 너무 조건적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서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잖아요. 새 계명이 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다 해결이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특히 우리 캐나다에 오신 저 부부, 자가 면역 부부야. 관절염, 파킨슨. 한번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렇게 살아보자. 하기사, 여기 오시기 얼마 전부터 너무 몸 컨디션이 서로가 다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할 도리 없고 약 병원에서 지어준 약 다 먹고 부부가 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점점 악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부부가 앉아서 이제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꽤 좋아져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생기를 받으시고 두 분의 자가 면역성을 질병을 일으킨 T세포들이 다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돼서 치유받으시기를 새로운 정말 행복하고 더 건강한 노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